대망의 푹 젤이 나서 진짜 김치가 신김치가 되는 줄 알았는 패배입니다. 생각보다 라디에이터 상태가 괜찮은 줄 알아서 유튜브로 배웠죠. 고무망치로 두들겨 가면서 찌그러진 부분을 펴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. 그런데 네,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라디에이터가 찢어지고 터지고 난리가 났더라고요. 제가 그때 어두워서 미처 발견하지 못해서 결국은 울면서 이베이에 구속을 주문하러 가게 됩니다. 그렇게 시간이 또 흐르고 난 뒤 A few moments later. 라디에이터를 냉각팬을 조립하면서 이제 조립을 하고 그리고 네, 냉각수를 주입을 합니다. 참 이 F800을 만지면서 물론 얘도 뭐 본격적인 고급 사양의 바이크는 아니지만 보통 BMW 입문하시는 분들 많이 찾으시는 모델이었지 않습니까? 지금은 G310 모델도 있어서 그 이하 배기량의 엔트리 모델도 있지만 이 모델이 나왔을 당시에는 BMW 입문하는데 최적인 그런 모델이었습니다. 사실상 얘가 배기량이 제일 낮았죠. 네. 그런데도 이게 2006년식인가 7년식인가 모르겠는데 진짜 이거는 옛날 화석 바이크들 만질 때 느낌. 일제 화석 바이크 만질 때 느낌은 그냥 아 오토바이구나 싶은데 유럽산 오토바이로 넘어가서는 자동차 만드는 기술로 이륜차를 만들어 놨다라는 말이 정확하겠더라고요. 일제 오토바이에서 볼 수 있었던 휴즈 박스, 정션 박스라는 거는 없습니다. 그 정션 박스를 대신하는 게 DME라는 모듈이죠. BMW 자동차도 DME라는 모듈화가 되어 있습니다. 물론 BMW 차량들은 휴즈도 있지만 이 DME라는 게 바이크에도 있는 줄 몰랐어요. 그래서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. 얘네들 전기 한번 고장 나면은 검전 드라이버하고 멀티 테스터 가지고 하나하나 찍어가면서 수리하는 거는 정말 힘들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만지면 만질수록 같은 두 바퀴 이륜차 형태를 하고 있을 뿐 결이 다르다, 급이 다르다 라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. 그런데 만지면서 또 느꼈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을지 모르겠는데 정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썩 좋은 모델은 아닌 것 같아요. 사재 부속이라던가 중고 부속이 많지가 않습니다. 그래서 한번 자빠지면 수리비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와요. 일제에 비하면은 엄청 많이 나옵니다. 진짜 뭐 별거 아닌 부속, 일제 같았으면은 한리산 뭐 사재 부속이라던가 이런 걸로 대충 해서 저렴하게 할 수가 있었을 테지만 지금 와서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.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사재 부속도 없어가지고 정품 순정 부속을 거의 구매를 해야 되는데 특히나 제일 싸게 하는 게 카울값입니다. 카울값 너무 비싸요. 그래서 지금 저는 순정 카울 장착하는 걸 하지 않고 약간의 카울 개조를 해가지고 좀 저렴한 방식으로 수리를 해보려고 생각 중입니다.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다른 영상으로 또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네, 저희 스티커 나눔 이벤트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홍보가 안 돼서 그런지 아니면 제가 인기가 없는 건가요? 관심을 가져주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으셔서 그런지 생각보다 참여율이 많이 저조합니다. 돈 드는 거 아니잖아. 내가 내 돈 내서 스티커 하나 파가지고 뿌린다니까?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럼 모두들 빠바!